저희가 이렇게 또 원우정한 습관으로 보이기는 굉장히 새로운 조합 아닌가요? 아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새로운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스버튼이 존재하죠. 맞아요. 네, 경우의 수가 많죠. 좋아요. 네. 저희 진짜 세 명에서 뭐 한 게 없죠? 없을걸요? 없을걸요? 네. 그래서 오늘 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디스패치 제가... 왜 불렀어요? 아유 저도 오늘 디스패치 이제 그 기자님의 불을 기자님 불을 먹었는데요. 불을 굉장히 동심의 세계로 다시 한번 떠나보는 오 사인펜 색연필 네.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이 귀여운 실드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이거 아시죠? 뭔데요? 펀치 네 이게 그 전문 용어로 펀치예요. 전문 용어야 이름이야 그냥 펀치야 이거 펀치걸? 펀치. 그러니까 맞아. 구멍이 뚫려지는 게 펀치고 정한 형은 구멍을 내가 진짜 펀치로 내가 한번 못하고 네. 그냥 이렇게 해봐. 근데 딱 풀 이렇게 해서 네. 가위는 말 안 해줘요. 가위도 서운하게 시저스가 시저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신년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봉투는요? 봉투네? 우리도 너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한번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your style. 아 근데 이거 뭘 만드는 거죠 정확히? 신년 카드를 만드는 아 신년 카드 그러니까 아 신년이 크리스마스 카드 많이 만드는 뭐 그런 많이 만드세요 메시지를 넣어도 되고 네. 저도 솔직히 신년 카드는 처음 만들어보는데 네. 아무튼 그런 느낌 뭔가 새해 느낌이 나는 카드를 직접 디자인하셔서 오케이 그리시면 돼요. 전화 요구해도 돼요? 하세요. 아니 뭘 신년이 GT잖아요. 네네네 GT 했는데 GT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신년 신년이라고 해서 순관이라고 들었어. 뭐? 뭐? 어? 신년이 GT에 했는데 네. 이제 저랑 준이랑 우지랑 호시가 GT잖아요. 네. 이 네 명을 같이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아 카드 안에 카드 안에 본인은 그리세요? 아니요 그리세요. 저희 GT가 아니라서 저는 아 베지띠야 저 소띠예요. 저는 소띠야? 19년 동안 아 소띠야? 22년 동안 저 어쩐지 약간 호랑이 띠인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 근데 저 98년생인데 1월생까지는 소띠더라고요. 아 진짜? 아 근데 관상이 약간 소처럼 미나게 생긴 쥐처럼 야, 너무 우리 그런 걸로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돼지 같아. 돼지 같아요? 이게 다 저희가 또 띠로는 띠로 장난치는 거죠. 네. 사이니까 이런 농담도 합니다. 자 렛츠고 네. 근데 이게 속지고 이게 겉지예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꽁지 금파티 아 미안 근데 이거랑 이거랑 종이가 다른데 꽁지를 맘에 드는 거 그냥 그만 물어봐요. 아, 우리는 아, 물어볼 수 있잖아. 시청자도 궁금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정한이 형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한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자꾸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럼 하고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끝나고 퇴근한다고 지금 다들 많이 들뜨셨네요. 네 이만해주세요. 하세요. 저는 노마르지 지구 12색 사인펜을 쓸 거예요. 저까지는 설명 안 해줬어요. 전 얘는 아니라 아, 네. 절대 광고 아닙니다. 직접 디스패치 쪽에서 네. 직접 사로 사서 네. 모나미 네임펜 7호 해야겠다. 네. 저는 가끔 이 디스패치에서 찍는 영상 되게 재밌어요. 막 그 뭐 ASMR 이런 거 그런 거 자주 찾아보고 있는데 옛날에 찍었던 거. 순간이 개인 컨텐츠도 만들어 주세요. 그 매주 매주 한 번씩 하는 네. 개인 컨텐츠 네, 승관이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우리 저번에 그거 하지 않았나? 뭐? 뭐? 뭐였지? 그치? 전 방송 아, ASMR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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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지금 순간 ASMR이 기억이 안 나서 천막그 오글거리는 네, 거 예고 아 진짜 재밌습니다. 렛츠고 해보겠습니다. 자 네. 그럼 예쁘게 만들었어요. 사인펜이 되게 굵다. 이 네임펜 7을 사용하면 정말 얇은 그래서 맞아. 이걸 사용하면 정말 얇은 선을 구현할 수가 있어. 진짜요? 그렇구나. 어. 이걸 사용하라고? 노란색도 있구나. 노란색인데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른 노란색이 굉장히 많다. 근데 이게 또 저희 또 한국어의 자랑 이제 외국 분들한테 영어로 물어보면 이게 다 옐로우예요. 그치 그치 근데 맞아, 이게 맞아. 옐로우인데 그쵸 저희에게 때는 이건 좀 뭘까요? 이건 샛노란색 이거는? 이건 연노란색 아무튼 뭐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리예리예리예요. 야 이거 네, 2020 네, 진짜 되게 기대가 되는데 네. 보라색을 좋아하세요? 저 보라색 좋아요. 퍼플 로즈 아, 또 얘는 그 정한이 형 솔로곡이 있습니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네이비색 좋아해요. 네이비. 맞아, 네이비색 좋아하잖아. 그래서 온 네이비 사가지고 내가 싫어하잖아. 맞아요. 난 네이비 안 좋아하거든. 제가 그쪽한테 인정받지 않아요. 그쵸. 그냥 개인의 취향인 거예요. 네이비 오늘 디스패치에서 준비해주셨는데 아니 이런 네이비를 말을 안 듣나봐요. 어떡해요. 나는 이번 거는 색의 조화가 없는 걸로 꾸며 봐야지. 색의 조화가 없는 거? 안 어울리는 색깔? 어 좋습니다. 근데 이미 너무 크게 그려놓은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주변을 꾸미는 거. 아 그래? 여기 너무 좁은 거 같은데? 그치 나도 사실 하면서 그리는 걸 좀 약간 쌉쌉이 느낌? 셉셉이 왜? 셉셉이 뭐야 셉셉이? 셉셉이가 왜? 내가 만든 거야. 셉셉이 뭐 어떤 건데? 그냥 뭔가 셉셉하다. 정말. 이거 어때? 쥐 같아? 어? 고구마 같은데? 고구마 같다고? 어. 쥐를 그린 건데? 큰일이네. 야 근데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진짜? 이건 보라색? 어, 맞아 거의 유치원생 승관이가 또 글씨 잘 쓰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디스패치에서 그런 거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요? 서예 공부. 아 글씨 잘 쓰는 아이돌 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 예전에도 세종대왕 글씨 뭐 이런 대회가 있었어. 그래서 글씨 잘 쓰는 애들 진짜 그래서 상을 받는 거야. 가장 잘 쓰는 애들한테 상을 주는 거야. 근데 그거 하면 뭐 장원급제? 아니 막 되게 막 문화상품을 이런 거 줬었는데 아, 내가 김지원 이름이 기억나. 어떤 여자의 김지원 8살 김지원이라는 친구한테 내가 져가지고 아, 그때부터 글씨를 잘 쓰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글씨 잘 썼어. 진짜 그 친구한테 고마워야겠네. 지원아 잘 지내니? 진짜 와. 경자를 되게 몰랐었는데 지금 안 쳐가는 것 같은데 아이디 땄잖아. 우리 아, 아이디 많이 알겠어. 찍었잖아. 푸른 하늘을 아소 이거를 이제 겉지에 붙이는 거야. 아 색 많이 받으세요. 뻔한 멘트 싫은데. 야,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치? 그걸 꼭 입으로 그렇게 내 뱉었어야 돼? 아니 형들 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여러분 거의 다 완성되셨나요? 네, 저도 붙이기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다 완성이 되셨나요? 네. 네, 자 그럼 한 명씩 빨리 이렇게 소개하는 타임. 자, 원우 씨 먼저 보여주세요. 짜잔. 우와. 왜요? 예쁜데. 아니. 만이! 네, 와 아니, 이게 원래 한글로 다정을 했는데 뻔하다고 해가지고 만이요. 네. 와 정말 귀엽다. 뻔하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네. 이제 또 예전에도 많이 유행하던 잠을 크게 그리고 몸을 작게 그리는 저 글씨체. 아 저는 그냥 크게 적으면 이렇게 돼요. 아 진짜요? 네. 귀엽네요. 글씨 크게 적으면 저 그리고 성환이. 네. 아이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 행복하세요. 파이팅도 노란색으로 그렇죠 맞아. 파이팅 노란색이라 안 보여요. 색깔을 많이 섞어주셨어요. 그게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인까지.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진짜 그거 진짜 그 팔자지 산 것 같아요. 약간 파는 거 있죠. 그 감성으로 갔는데 약간 글씨체 컨셉을 잘못 잡았어요. 처음에는 약간 네? 고딕체로 갔는데 중간에 이렇게 갔는데 이건 물방울체? 이건 약간 물방울 같은데? 그래요? 물방울체로 할게요. 물방울체로 갔어요. 아무튼 클라리스는 몇 층 거예요? 이거 약간 승관이가 회사의 한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아 이사. 네. 제가요? 이사님 불러. 좋습니다. 클라리스 이사. 이 제가 카드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은 2020년에 새해 복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승관이와 느낌 뭐야? 너무 뻔하잖아. 느낌 뭐냐고. 특별하게 좀 해줘. 자 그럼 지금까지 특별하게 하고 역시 뻔한 게 좋은 거지. 뻔한 게 좋다니까. 알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럼 거의. 지금까지 승관이와 정한이와 원우의 신년 카드 만들기 였습니다. 안녕. 건강해요.
calm down 부터 한 다음 하지만 생각 안 나왔다 뭐 할까 하다가 뭘 해도 불가능어 yeah. 매일 할 수 없네 내일이면 알게 돼 그때 그냥 즐겨버리면 돼 그니까 우선 편히 눈 붙여 마음먹음 생각보다 쉬워 한 템포씩